그건 이제 요놈지고 거래사례비교법 그리고 임대사례비교법. 근데 임대사례비교법은 이론으로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질문하면 임대사례비교법을 질문하는가 하고 똑같아요. 이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대료 계산할 때 원칙적인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더 자주 언급됐어요. 뭐 자주라고 해서 뭐 아주 자주가 아니라 예보다는 조금 더 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이제 사례 비준가액을 계산할 때 사례 가격에서부터 수정 작업하잖아요. 사시지게 이렇게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뭐 이론 정리하고 계산하는 것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론 부분은 이제 원가법에서는 제조달 원고도 있고 감가 수정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론 부분이 일단 요 내용들을 이제 요 사례에 대한 이론 정리, 사시지게에 대한 이론 정리 요거예요. 단데 거의 이제 구조가 단순해요. 일단 거사비가 뭐예요? 거사비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죠. 거래 사례. 얘가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및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일단 그 이론 문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거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사시지게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좀 이제 더 익숙해집니까? 자꾸 읽으니까 익숙해지죠. 이걸 구조를 이 긴 문장을 읽을 때는 구조를 나누어서 읽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일단 여기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앞부분 어떤 거래 사례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앞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있어서, 여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뭔가 하면은, 넘어가시면 이제 402쪽 두 장 넘기시면 22번에 그 표가 있죠. 22번의 표를 보면은 이제 비교 항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비교 항목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누는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 자, 그 지금 묻고 있는 게 뭘 묻고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는 묻고 있죠. 22번 질문의 둘째 줄 물음표 앞에 보면 물음표 앞에 뭘 묻고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행정 조건이죠. 행정 조건 이렇게 해서 지역 요인 비교치를 평점법으로 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획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죠? 그 획지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한 장 앞에 가면 이제 온 김에 이것까지 볼게요. 20번까지. 20번에 보면 다음 중 지역 요인의 비교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했죠. 20번 질문이 그 지역 요인 비교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했잖아요. 그게 뭐 빼고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획지 빼고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획지 조건은 개별 요인 비교할 때고 획지까지 플러스 하거든요. 개별 요인 비교할 때는 획지까지 플러스 하는데 여기는 지금 획지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22번은 평점법으로 질문한 거예요.
요거 나온 김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할까요? 평점법 계산. 평점법을 계산할 때 거기 상승식으로 돼 있죠. 상승식. 22번의 질문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했잖아요. 상승식으로 산정한 이건 서로 곱하는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서로 곱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가로 조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건 대상 부동산,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마이너스 3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상은 9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치를 계산할 때, 비교치를 계산할 때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분의 97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0.97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근 조건에서 또 있잖아요. 이거는 10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03이 되니까. 자, 지금 이거 수업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3을 보면 바로 뭘 쓰면 되는 거고, 0.97 플러스 3을 보면은 1.03을 쓰면 되고, 마이너스 1을 보면은 0.99 플러스 1을 보면은 1.01이에요. 1.01. 이거 곱해서 이렇게 서로 곱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상승식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 넷째 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기 두드리는데 혹시라도 계산기 그날따라 고장이 났다. 이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0.97, 0.03만큼 아래잖아요. 얘는 0.03만큼 위죠.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두 개 더하면 2거든요. 그죠? 근데 숫자가 같을 때 제일 크거든요. 그 소리는 얘는 두 개 곱해봤자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 곱하기 10이 제일 크다고요. 19 곱하기 11 하면은 절대로 100이 안 나와요. 얘는 100인데 얘는 99잖아요. 반드시 이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지잖아요. 여기 8이고 여기 10이면 96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이 숫자보다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격이 똑같잖아요. 위아래가. 위아래 간격이 똑같은 1에서 1을 기준으로 1 곱하기 1보다는 작다고요. 그럼 얘도 보면은 얘도 1을 기준으로 0.01만큼 작고 0.01만큼 크잖아요. 이것도 곱하면은 1보다 작게 돼요. 1보다 작은 수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반드시 1보다 작은 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찍어도 1번, 2번 중에 찍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거예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해서 A 제곱 빼기 B 제곱 하잖아요. 예? 이런 거 배웠죠. A가 10이고 B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하면은 1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되잖아요. 10 더하기 2, 10 빼기 2 하면은 1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되잖아요. 맞아요?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A 빼기 B. A가 10이고 B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3 곱하기 7이죠. 얘는 13 곱하기 7이고 얘는 13 곱하기 7이고 여기는 12 곱하기 8이고 여기는 11 곱하기 9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10의 제곱 100에서 1 빼는 거고 99가 되는 거고 11 곱하기 9는 여기서는 100에서 4를 빼는 거라고. 그럼 96이 되는 거고 12 곱하기 8은 96이라고. 13 곱하기 7은 100에서 9 빼는 거라고요. 91이라고.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기만 하죠. 근데 A, 이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면. B가 0이면
여기가 0이니까 100이 되는 거지, 100이.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클 때가 100인 거예요. 두 숫자가 같을 때. 10 곱하기 10이 제일 크다고, 10 곱하기 10이. B가 0일 때. 그런 원리를 알면 이런 거 찍을 때도 1번, 2번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중3, 고1 때 소탁이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했었고. 중3, 고1 때 수탁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원리가. 그때 다 배운 원리라고. 원리는 배웠는데 이렇게 안 했을 뿐이죠. 그죠? 아무튼 재밌는 게 많아요. 수학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재밌는데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 너무 난이도 높게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학의 수준이 굉장히 이게 수업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우리 동네에 있다 이민간 여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별로 못했던 애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을 갔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지. 제가 어릴 때 이민을 갔으니까 그때가 몇 년이에요? 80년대 초반? 이럴 때, 70, 80년대 이민 많이 갔잖아요. 근데,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 잘 모르는데, 얘가 수학 하나만큼 자기 반에서 1등인 거예요. 여기서 수학을 잘 못하던 애였는데, 근데 거기 가서는 1등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라도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애들이 왜 기가 살잖아. 그때부터 얘가 이제 공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UCLA인가 왜 있잖아요. 그 대학 가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수학 그 산수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잘 못 써요. 이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자, 이게 평점법으로 계산하라면은 그렇게 해서 2번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인데 자, 이렇게 해서 평점법 계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하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하는 거 하고, 자, 그게 평점법이요. 근데 24번 보세요, 밑에. 24번을 보시면은, 디귿을 보세요.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 우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 우세이다 했잖아요. 그럼 유사 지역이 사례가 있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죠. 예? 그럼 유사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도 사례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사례가 인근 지역보다 하면은 대상보다 보다는 안 읽어도 관계가 없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사례가 10% 우세 이렇게 돼 있죠. 사례가 10%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분의 사례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가 110이다 이 말이에요. 사례가 10% 우세는 사례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110분의 10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꿔버렸죠. 이렇게 항목을 안 나누고 종합적 비교법이 훨씬 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사에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24번의 디귿. 자, 그 중에 하나만 한 거예요. 지금 24번은 이제 비중가액을 계산하는 그 네 개 단계 있잖아요. 기억력, 디귿 네 개 중에 일단 한 개만 한 거예요. 이따 다시 올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보려는 거는 뭐예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16번으로 가시면은 16번에 3번.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험 능력이 부족하면은 안 되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에 거래 사례 가격이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져 지불된 경우에는 거래 시점으로 환산하여 현금 등가물을 산정하는 금융 보증을 하여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면 되죠. 뭐 알 생각도 별로 없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뭐 공시지가 이거 이거 비교 방식이죠. 4번은 뭔가면 이런 건 한번 나올 때 설명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듣고 설명 드릴 기회가 없으면 지나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죠. 자, 우리 계약할 때 10억에 갑시다 하면 10억을 그날 다 줘요. 보통은 이때 이제 10%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약할 당시에 그 부동산의 가치를 10억으로 본 걸까요? 10억보다 적게 본 걸까요? 10억으로 본 걸까요? 계약할 당시에 10억을 한꺼번에 준 거하고 이렇게 나누어 준 거하고, 예를 들어 여기 3월 1일이에요 이거 6월 1일이에요 이거 9월 1일이에요 어떤 게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5억에 석 달치 이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4억에 6개월치 이자 따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더 위에 게 더 싸게 산 거거든요. 이게 더 비싸게 산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3월 1일자에 한꺼번에 줬으면은 될 금액으로 바꿔야지. 이자만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현금 등가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하란 얘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 됐나요? 그런 거를 금융 보정이라 그래요. 금융 보정.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난이도 높은 거니까 내가 참고로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7번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중요도는 낮고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8번을 보시면 돼요. 예, 18번 비교 방식에서 사례 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사정이 개입된 사례의 경우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없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요 사정 사시지게 할 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없다면은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정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싸게 거래해야 되는지, 얼마나 비싸게 거래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를 알 수 없다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요 사례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한다. 그죠? 물적 유사성은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말해요. 물건이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대상이 연립이면 사례도 연립. 이게 물적 유사성이거든요. 물적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시점의 유사성도 인정이 돼야 되죠. 거래된 시간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최근의 사례가 좋은 사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점의 유사성이죠. 예, 지금 시점으로부터 멀수록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4번에 매수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거래한 건부지 사례라면 사례 가격에 예상되는 철거비를 공제하여 사례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틀렸어요. 지금 대상이 낮은 경우 사례가 낮이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낮이 사례가 없어요. 낮이 사례가 없고 건부지 사례, 건부지. 근데 이 지상 건물을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하고서 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이 이 건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철거비를 더해서 해야 낮이 상태로 바뀌겠죠. 맞나요? 만약에 이게 철거비가 1,000만 원이었다면, 이 말이 1,000만 원. 철거비가 1,000만 원이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물 땅을 산다면은 얼마를 줬을 거란 얘기예요. 1억 1,000을 줬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샀으면 1억 천을 줬을 건데 이런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으니까 1억 천을 줄 수가 없죠. 1억밖에 못 주는 거지. 내가 그 천만 원 드는 거 감안해서.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으면 얼마 받을 거를, 1억 천을 받을 거를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밖에 못 받은 거예요. 1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상태 가격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천인데 건부 감가 때문에 건부지 가격이 얼마 된 거예요? 1억에 거래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철거비를 더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더해서 그래야만 이게 이제 사례로 적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다면 그 돈을 더해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비를 더해야 돼요. 근데 뺀다고 해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필요 없죠. 그냥 표시지계 하는 거, 표시지계. 그다음에 19번의 시점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점 수정 요거죠. 요거 요 작업이요. 작업 시점 수정 사시지계 할 때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의 작업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최근 그 뭐 극단적으로 한 하루 이틀 사이, 3, 4일 사이에 거래된 사례 같으면 인근 지역이고 그러면은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시점 수정의 작업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시점 수정의 방법은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는 지가 변동률을 주로 적용하고요. 건물은 아까 지수 있었죠. 지수. 건축비 지수 했잖아요. 건물은 지수를 많이 사용해요. 건물은 지수. 토지는 지가 변동률. 다음에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격이다. 맞나요? 시점 수정하게 되면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나오나요? 그거 아니에요.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 나오려면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바로 비준 가액이에요. 비준 가액. 비준 가액이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얘가 뭔, 이 비준 가액이 뭐라고요? 대상의 기준 시점 가액이요. 대상의 기준 시점 가액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끝났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끝났죠. 그거는 무슨 가격인가 하면은 기준 시점에, 시점 수정했으니까 기준 시점에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예요. 자, 기준 시점이 3월 1일, 거래 시점이 1월 1일.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얘가 사례요, 사례. 사례가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1억에 거래됐어요. 그때 시세는 1억 천이었어요. 시세가 1억 천 할 당시에 얘가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1억에 거래된 거예요. 근데 얘를 사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거래 사례가 아니고. 근데 요 사이에 가격이 10% 올랐어요. 10% 올랐으면 이제 얼마 되어 있을까요? 1억 2천 100이 되어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말이야. 이 시점에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두 달 전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럼 두 달 전에 거래된 사례를 봤더니만 급하게 거래돼서 싸게 거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요 금액으로. 바꿔야죠. 정상적으로. 두 달 전에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얼마에 거래됐을 물건이에요? 1억 천에 거래됐을 물건이죠. 근데 그건 언제 얘기예요? 두 달 전에 얘기해요. 두 달 전에. 근데 두 달 동안 가격이 10%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1억이 결국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2,100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이만큼 될 걸 괜히 급하게 팔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팔아서 손해보고 가격 올라가서 손해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평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니까 이게 1억 2,100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1억 2,100이 됐어요. 요, 일단 요렇게 바꾸는 건 뭐요? 사정보정한 거, 사정보정.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얼마였었던 건데, 1억 1,000이었던 건데 급하게 거래해서 1억이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두 달 지났으니까 시점 수정해야 되죠. 그럼 1억 2,100이죠. 그럼 이 1억 2,100은 누구의 가격이에요? 사례의 가격이에요, 사례.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 2,100짜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제 대상하고 비교해야 되지. 얘가 있는 지역과 지금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비교해야 되고, 얘 물건의 개별 요인과 대상 물건의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지. 맞나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 결과 계산된 가격은 아직 누구의 가격이에요? 아직은 누구의 가격이에요? 사례 가격이에요, 사례. 아직 사례 가격이에요, 사례. 여기까지 온 상태는 아직은 누구의 가격이다? 사례가. 여기 지금 비교 아직 안 했어요. 여기. 비교는 여기서 비교하는 거지. 아직 비교하기 전이에요. 됐나요? 그 개념을 묻는 거예요. 비교하기 전 상태예요. 아직은 누구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사례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시점 수정은 비준임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필요한 작업이죠.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 가격을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한다? 기준 시점. 예,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하는 작업이 시점 수정이다. 자, 그럼 됐고요. 다음 20번 아까 했고, 22번도 아까 했고, 23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2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24번 요것만 하고 말았는데, 24번 아니면은 22번 이런 형태로 출제가 많이 돼요. 22번, 24번 형태로 많이 출제돼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비준 가격 묻는 게. 그러니까 요 둘째 하나로 해놓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24번 기억부터 볼까요? 사례 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1억에 거래됐대요. 자, 이거 사시지계,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시지계를 외우고 있는 게 좋은 이유가, 사시지계면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1억에 거래됐죠. 여기다 그냥 숫자를 집어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거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보정치를 계산해야 되죠. 누가 싸게 거래됐어요? 사례가 싸게. 그럼 사례 숫자를 바꿔야 돼요. 몇 분의 몇? 90분의 100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례를 10% 낮춰서. 100분의 100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의 지가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의 지가 지수는 120이에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가격이 그동안에 올랐죠? 예, 가격이 올랐으면 100분의 120이에요, 12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20이죠. 자, 이렇게 분수꼴로 나올 때는 나중에 곱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약분 되는 게 많거든요, 약분. 예.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했죠? 디귿은 아까 했잖아요. 유사 지역이 우세잖아요. 유사 지역이 우세면은 사례가 우세죠. 그래서 110분의 100 했잖아요. 유사 지역이 우세. 맞아요, 아니에요. 유사 지역. 유사 지역은 사례 부동산.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요인이 10% 우세하다.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자, 대상이 우세면 100분의 110이죠. 다 나왔어요. 면적은 이제 비교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고, 약분되고, 다 약분되고. 그럼 이거 동그라미 하나 약분되고, 9분의 12인데 3으로 또 약분되죠? 3분의 4잖아요. 그럼 1억 곱하기 3분의 4. 3분의 4는 약 1.3이잖아요. 1.33. 약 1.33이니까 1억 3,300 이렇게 된 거죠. 맞지 않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약분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근사치로 하는 문제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아까 그런 경우 근사치로 내기도 하니까 물론 그때는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근사치로 낸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숱하게 계산 문제가 나와도 근사치로 내는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한 해에 10개를 출제를 하면은 한 문제가 될까나 말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는 그나마 좀 근사치가 한두 번 나오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최근에 좀 그나마 나오는 편이에요. 자, 됐고요. 자, 아까 그 지나간 십 몇 번 문제 저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20번인가요? 21번. 21번은 이제 지수법, 시점 수정할 때 지수법과 변동률법.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21번. 자, 이제 25번부터는 수익하는 법이에요. 자, 이 비교 방식이 비교적 분량이 제일 적어요. 지금 이 방식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수익 방식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수익 방식이면 그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지. 일단 들어보고. 어디까지 할 만한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 수익하는 법, 수익가이죠. 수익하는 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익가액을 계산할 때.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다 예상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어요. 계산 문제로 더군다나. 한숨 쉴 건 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 속 편하게. 근데 딱 한 번 출제됐거든요, 얘가. 딱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예외로 해야 돼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항목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순수익하고 환원율. 두 개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환원율이 너무 복잡하거든. 환원율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 갈래치고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2차 공부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어디까지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 다른 분이 노트 해준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처음서부터 다 보면은 저 밑에까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업을 안 듣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게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환장하겠어요, 이거. 이걸, 예? 그러니까, 아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 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시돼 있는데 저는 수업을 안 들었고 그냥 그 노트한 것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표시는 돼 있었던 거는 뭐 별표도 돼 있고 한데 그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제가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시간은 없고 시간은 9월 30일까지 내년도 기본서 원고를 또 제출해야 돼요. 근데 원고에 이 형식이 많이 바뀌어서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지. 막 2차 공부도 해야지. 수영도 해야지. 미치겠어요 정말. 아무튼 그 중요도의 강약을 먼저 파악하시라고. 중요도의 강약을 먼저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이걸 판단하시라고요. 자, 아무튼 그 25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5번, 26번이 비슷한데 일단 25번을 보고 여러분이 26번을 보십시오. 수익하는 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장래 기대된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다음에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환원 이율은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 이건 뭐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고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고 또 종합 자본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고 그냥 종합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고 자본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고 얼마든지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이거 항상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고 요거는 뭐와 같은가요? 할인율과 같아요. 할인율. 할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환원율 다른 개념이죠. 환원율은 할인율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고려한 개념이고 할인율은 자본 수익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원 이율에는 개별 환원 이율과 종합 환원 이율이 있다. 우리 이제 토지 환원율은 토지 개별 환원율, 건물 환원율은 건물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환원율을 말해요.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만 고려하고 뒤에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 원금이 어떤 물건에 투입되어 있는데 그 물건이 결국 소멸하게 되면은 그 물건에 투입된 내 원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원금만큼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그냥 수익률만 있으면 돼요. 건물은 수익률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회수율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억씩 돈 돼서 제가 건물을 짓고 1억 건물 짓고 여러분들이 1억짜리 토지를 댔어요. 그래서 우리 합해서 임대사업 하자. 그래서 둘이 이것저것 떼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손에 잡았어.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1,500 갖고 저도 1,500 가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속으로는 나도 1억 됐고 니도 1억 됐으면은 똑같이 1,500, 1,500 가져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안 돼요? 저는 몸 버리면서 돈 벌거든. 건물은 10년 뒤에 가면은 없어진다고. 내가 된 건물은. 근데 토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간 나는 건물에 투자된 돈 1억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1,000만 원을 줘야 돼. 나한테 먼저 건물한테는 먼저 1,000만 원 주고 10년간 1억을 회수해야 되니까. 10년 후에 이제 건물이 없어진다 친 거예요, 지금. 10년 후에 건물이 없어진다 치면 나는 10년 뒤에 내 사라지니까 원금이 10년간 1억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간 1억을 10등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회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3,000 중에 1,000만 원 내가 먼저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1,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야 똔똔이라고. 그래서 건물 된 사람한테는 총 얼마 줘야 돼요? 2,000을 줘야 돼. 2,000을 총 3,000 중에 2,000을 주고 토지 된 사람한테 1,000 주고 이래야 둘 다 수익 10% 가져가는 거예요. 1억에 대한 10%.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늘 회수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회수한 거를 직선법 회수라 그래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그걸 퍼센트로 하면 물론 10%예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야 돼요. 100%. 그걸 직선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건물 없어지는데 그 10년 동안 100% 회수를 해야 되거든. 자, 이걸 이게 꼭 건물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할 때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피자집을 이렇게 오픈한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테리어 들어가죠. 내가 혹시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권리금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권리금 5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들었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설비하고 해서 5천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총 1억이죠. 그 1억은 경우에 따라 나중에 내가 못 받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내가 매년 매년 버는 데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제 상가가 10년까지 보호돼요. 상가가 10년까지 보호돼서 10년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치면 10년간 1억이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매년 매년 천만 원씩은 그 원금 회수하는 걸로 따로 떼놔야 되거든. 그걸 벌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피자 팔아 벌어들인 이제 매달 매달 또 이게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연간으로 계산해서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뭐 재료비 하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손에 잡는 돈. 그 손에 잡는 돈을 다 벌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 손에 잡은 돈 중에 뭐는 따로 떼놔야 돼요? 내 원금 투자한 거 회수한 천만 원 따로 떼고 이게 내가 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투자할 때 그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원금 줄어든다면은 거기는 당연히 뭐를 고려를 해야 돼요? 회수를 고려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종합환원율은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토토건건 해야 되죠. 토토건. 종합환원율이.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토토건건. 자, 그래서 종합환원율 개별환원 구별이 있고요. 다음에 5번에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이 그 근거가 된다. 영속성, 영속성. 자, 넘어가시고요. 26번은 여러분 보시고. 자, 이제 27번 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순수익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정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순수익에 대해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가유순전후 했잖아요. 가유순전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수익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익 계산 자체는 안 어려워요. 계산 자체는 안 어려워요. 가유순전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때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총수익 빼기 총비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앞에서 우리 수익 방식이 가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돼 있잖아요. 아까 수익 방식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다. 이론적으로 적당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내구재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나간 거는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줬다 해도 앞으로 벌어다 주는 돈이 많지 않으면 내가 그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익 방식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의 크기를 보고 물건을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에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현재 순수익이나 지나간 순수익 계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순수익 반드시 장래 순수익이죠. 요걸 조심하면 돼요. 요걸 질문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질문했었어요. 장래 순수익 하면 틀리는 거예요. 과거 순수익이나 현재 순수익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정화된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안정화된 순수익. 자, 이게 뭔가면은,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지웠는데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고 돼 있죠. 그 미래 현금 흐름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할인해야 돼요. 할인 각각을.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으로 수익가액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10년이 예상돼 있어도 10년치를 다 예측하지 않고요. 앞으로 1년치만 예측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첫 번째 계산한 금액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 계산한 이 금액이 어쩌다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들어가 버리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어쩌다 발생한 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순수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발생한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거기 1번에 보시면은 27번에 1번 순수익은 일반적 이용으로 산출돼야 돼요. 그리고 3번을 먼저 보세요. 순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순수익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안정화된 순수익의 의미거든요. 안정화된 순수익을 알면은 1, 3, 5는 그냥 제거할 수가 있어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2번은 순수익은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 순수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4번은 순수익이란 부동산에 산출하는 총수익에서 영업의 손익, 특별 손익을 제외하고 순수익 산출에 필요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이나 특별 손익을 포함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영업의 손익, 특별 손익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28, 29, 30은 이제 환원율에 대한 건데요. 29, 30, 29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세요. 30번은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일단 28번을 보세요. 환원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했어요.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살 때보다 올랐다는 얘기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살 때보다 올랐다는 얘기죠. 살 때보다 올랐으면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큰 게 아니고요. 0보다 작아요. 이거 틀리기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런가 싶죠? 환원율은 뭐 다기 뭐라 그랬어요? 수익률 다기 회수율이라고 했죠. 자, 아까 제가 건물 되고 여러분들은 토지 되고 저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 10%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총 20% 와야 돼. 자, 왜 여기 플러스가 돼 있어요?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만 받아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고 몸상하는 데 대한 대가가 와야 돼요. 건물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된다고. 맞아요? 일종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치가 떨어질 때 얘기잖아요. 가치가 떨어질 때는 더 얹어서 내가 받아야 된다고. 근데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치가 올라가면은 덜 줘도 되는 거죠, 오히려. 가치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가치 상승해서 버는 게 있으니까. 내가 손에 잡는 거는 덜 줘도 돼. 예를 들어. 요거 한 5년간 운영하다가 우리 팔자. 그랬는데, 땅값은 안 변하는데, 건물값은 계속 올라간다면, 3천만 원 벌어가지고, 자, 나눌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니는 건물 가격 올라가잖아. 니는 좀 덜 가져가도 되지. 건물 가격 올라가는 데서 버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는 걸 오히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예. 지금 방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플러스 회수율, 요거는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때는. 요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무슨 회수율이요? 플러스 회수율이잖아요.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근데 내 원금이 늘어날 때는 마이너스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설명 안 해요. 내가 왜냐면은 한 10년 넘었는데, 이분이 참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이해를 잘 해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이상 15분 가까이를 설명을 했어. 했더니 나중에 기존에 알던 것도 헷갈리면서 돌아갔어.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굳이 알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외우면 되잖아. 한계가 이해됐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외우면 되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3번에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이유를 말하고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하여 환원율을 산정할 때 자본 회수가 고려된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 조금 전에 토토근근 했잖아요. 여기는 자본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건물은 자본 회수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한단 말이에요. 다 고려합니다. 그다음에 엘루드법에 의한 자본 환원율은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어요. 엘루드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건물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건물 철거할 때까지 부동산 보유한다고 봤어요. 건물 철거할 때까지 보유하니까 건물은 반드시 낡아지게 돼 있죠. 건물은 반드시 철거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럼 건물에 들어간 돈은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수만 생각한 거야. 플러스 회수만 생각한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5년 뒤에 팔자. 그럴 때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회수율이 항상 플러스가 아니야. 가격이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이제 그걸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사더라도 반드시 회수율이 플러스가 아니라 건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 변화를 고려했다 그러잖아요. 변화. 가치 하락만 고려한 게 아니라 가치 상승도 고려한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맞고요. 다음 29번은 열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30번, 31번 난이도가 다 높아요. 이것들은. 근데 30번은 일단 그 시조 12 있죠. 시조 12 이걸 모든 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어도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시조 12. 시장 추출법이고요, 시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조성법, 요소 구성법인데요. 투자 결합법이고요. 엘루드법이고, 좀 전에 얘기한 엘루드법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이에요. 요 종류를 이렇게 나열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른 거 섞어 놓고,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건 이렇게도 묻거든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인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인지, 그 정도 구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두 개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두 개는. 투자결합법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조금 전에 한 토토건거네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지저죠. 여러 번 들었잖아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지지저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토건건.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은 부저죠. 얘네들 전부 다 뭐 계산하는 거예요? 환원율 계산해요. 환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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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은 다 출제가 됐어요. 부저저하고 토토건건은.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지지저저가. 근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것들은 이거는 중요도가 낮고요. 이거는 키워드가 매매 사례, 매매 사례.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했잖아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이에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그 지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정도 표현만 이제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근데 2번이 이제 중요도는 제일 낮은데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맞아요. 여기는 맨 끝에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많아요. 주관 개입이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중요도가 낮고요. 자, 근데 금융적 투자 결합법 보세요. 지지저저잖아요. 이거는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하여, 이게 저당 상수고 이게 지분 배당률이죠. 이걸 가중 평균한다는 건 이렇게 해서 다는 거죠. 이게 가중치죠. 내게 40%면 남에게 60% 해서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한다. 그렇죠? 같으면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다음에 엘루드법은 아까 엘루드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두 번째 줄에 보유 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봤더니 대부분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할 때에는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순영업 소득이 남는 게 아니고요. 세전연금 수지 또는 세후연금 수지예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전연금 수지 또는 세후연금 수지인데 이 사람은 세전연금 수지를 조금 더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세금까지 고려하면은 법인이 내는 세금이냐 개인이 내는 세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법인이 살 때하고 개인이 살 때하고 가격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법인이 살 때와 개인이 살 때 가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고려해버리면 가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나 이런 있잖아요. 자본이득세. 그런 거를 고려해버리면 가격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세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전을 계산할 때 원금이자를 다 빼죠. 이자 갚는 거는 비용으로 갚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금 갚는 거는 나중에 내가 덜 갚아도 되지 않나요? 원금이자를 같이 주잖아요. 부채 서비스 뺄 때 내가 원금을 많이 갚으면 많이 갚는 만큼 나중에 내가 원금을 덜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갚는 만큼은 내가 번 거예요, 번 거 아닌 거예요? 원금 갚는 만큼은 내가 번 거죠. 내가 번 거예요. 원금 갚는 만큼 내가 번 거예요. 그래서 세전연금 수지가 좀 적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원금 갚은 만큼이 지금 세전연금 수지가 적게 계산이 돼 있어요. 원금을 안 갚았더라면 조금 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연금 수지가 작다고 해서 돈을 못 번 거 아니에요. 원금을 얼마나 많이 갚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금 갚은 크기도 고려해야 되거든. 그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그렇게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도 따져야 되고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 그런지 따져야 되고 원금 상환분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 키포인트가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분, 세전연금 수지. 자,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반영해요. 다음에 이제 5번은 부채감당법은 저당투자의 입장에서 부채감당률로부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종합환원율을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객관적이거든요. 부채감당률,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에 감당하는 거고 이거는 저당비율, 저당상수, 이건 남의 거 비율이요. 대부비율,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저당상수 표에 보면 금방 나와요. 그 이자율과 기간만 딱 집어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단점은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반드시 빌려야만 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돈을 안 빌리면 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조금은 이제 난이도 높은데 한 번 정도는 시조투엘브를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 문제로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1번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32번은 지지저저죠. 요거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남은 건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요거 계산 문제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